피났다, 들켰다, 들켰다, 이거, 여러분. 방껍질 절대 먹이면 안 돼요, 정말. 먹으면 안 된대. 취소짱! 지수가 발버둥 치고 있다. 고양이 먹으면 안 되나 봐. 어, 이뻐. 어, 안 돼, 안 돼! 어! 지우야! 어떻게 된 거야? 반껍질! 뭐 죽은 거야? 뭐야 죽은 거야? 지수 형, 정말 괜찮아? 안 죽었네. 아직도 속이 이상해. 죽을 것 같아. 야, 그게 대체 무슨 음식이냐, 진짜? 그래도 형은 토하고 괜찮아졌지만 얼룩토끼는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데? 닥쳐! 쥐니란 게 그걸 음식이라고 먹이려고 해?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난 야, 괜찮아. 지 희재가 그랬어. 부대님은 안에 있는 사과만 골라 드셨으니까요. 그러고 보니 저두 토끼는 왜 말짱한 거야? 작은 토끼는 사과밖에 안 먹고 큰 토끼는 브로콜리밖에 안 먹었어. 切, 편식하기는. 먹고 토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? 사람이 아무거나 잘 지혜란다. 먹어야지. 희재가 아니면 문제야. 나처럼 아예 안 먹거나? 쟤는 처음부터 그런 도움이 안 모양인데. 돼요. 야, 너 자꾸 일부러 짝짓 내네, 나한테 관심 진짜. 받으려고 간종짓 하는 그래도 건가? 박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라고. 그런 독극물을 만들 바에는 차라리 안 만드는 게 세계 편. 그래도 주인 누나가 열심히 맞아, 만들었는데. 열심히 만들어. 나 몰랐어. 희재가 너 그랬다. 먹지도 희재 않았잖아. 물어라, 니네가. 더 먹고 싶어. 우리를 위하는 마음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나도 네 목소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. 사과. 먹진 않았지만 사과래. 난 마음속으로 주인 누나한테 고맙다고 사과. 인사했다고. 너무 아련하게. 사과.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야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. 근데 밥주인 좀 변한 것 같지 않냐? 변하다니 뭐가? 예전엔 그냥 좀 기계적으로 챙겨주는 아, 너네가 느낌이었는데 좋으니까. 요즘엔 많이 다정해졌다고나 할까? 확실히 좀 그런 것 같긴 해. 예전 같았으면 요리도 안 해줬을 텐데. 차라리 기계적이었을 때가 나아. 이젠 밥도 가려서 먹어야 할 판이라고. 하긴 주인 누나가 밝아진 건 토끼니 맞아, 토끼 발바닥의 영향이 발바닥 크. 보고. 고양이가 진짜 역시 그녀는 그녀는 조금 조금 변했어. 예전에는 없었던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네가 좋아 그냥 이 자식아. 좋은 일이야. 8월 15일입니다. 여기서 저장 한번 할게요. 세이브. 덮어쓰기. 여기 혼자 안 있네. 목욕시켜볼까, 오늘? 어? 클래식 CD요? 이런 취향이구나. 나랑 정반대지만 너한테 맞춰갈게. 너한테 맞춰갈 수 있어. 뭐야? 지혜 목욕 좀 시켜줄라 했더니, 이거. 오늘 스트레스가 쩔구만. 좀 쉴까? 17일입니다. 외모 관리를 하였습니다. 이쁜 게또뭘 하려고, 이거. 이쁘구만. 아, 또 내로 만날 것 같다. 그러면 오늘은 가사 실력을 늘리자. 빨래를 해서. 내일 입으로 내가 빨아버림. 아, 말을 하지, 말을. 말을 해야 내가 알지. 그렇지 않습니까? 오늘 외출을 지혜랑 할게요. 카트기지 좀 별로 안 남아. 아, 아이고. 공원 말고 오늘은 오늘도 가면은 야, 오늘 동아리방 가서 따지자. 걔 있나? 나왔냐, 희재? 심심한가? 뭐야, 주위를 살핀다. 이게 뭐야? 먹다 남은 쿠키가 왜 있어? 8월 19일입니다. 일요일이다. 어? 해병 왔다.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다. 여기 해운대인가 봐. 아닌가? 부산이니까 해운대지 않을까? 느낌이 약간 해운대인데? 정말 휴가 온 기분이 나는걸?
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? 희재 안경닦이다 그거 한 거야? 희재 아까 그 한 게 희재 안경닦이였어요? 난 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거든요? 그릴 글씨를 못 남겨서? 아, 또 옛날 기억하고 있다. 다 데리고 나왔나봐. 이러다가 이슈 다 도망가면 어쩌려고? 엄마! 어! 가족, 아! 아, 또 나왔다, 이거 잠깐만. 아, 또 나왔다. 가족. 그리고 바다. 내가 만든 모래성이야. 꽤 잘 만들었지? 오. 아주 멋진걸? 도시락 먹고 해요. 계속 놀기만 하면 금방 피곤해져. 우리 집은 바다랑 너무 멀어서 아쉬워. 바다에 자주 오고 싶은데.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오자. 정말? 아빠 말 너무 믿지 마. 여름이면 바쁘다고 휴가도 없는 사람이. 그래도 난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아빠가 내년에도 휴가 낼 테니까. 야, 슬프다 근데. 어, 그치? 정말이야? 아빠 최고! 그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 했는데 아빠 함께 보낸 여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았다. 실복실한 게 올라왔다. 지혜니? 아니네. 지연아. 고양이 지켜보고 있었다. 축 내린다. 지우는. 이 아이들이 사람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? 아니 어떤 모습일까? 애프터님 감사합니다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났다. 그런 일은 없겠지만. 네, 이혼하셨어요. 이 아이들이 모두 사람으로 변한다면 그것도 나름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다. 야, 상상해서 그려보자. 너 그림 잘 그리잖아. 마음 놓고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? 말도 안 되는 일이다. 그래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8월 20일입니다. 잡지를 보았습니다. 부담감이 좀 있구만. 그러면 그냥 누워서 아니야. 아, 나 이거 그냥 인강 들어야 될 것 같은데? 인강 듣자. 10개 고마워요. 8월 21일입니다. 지혜야 여기 있니? 요리 못해준다. 그림 볼 순 없나? 이거? 뭐야 왜? 안 돼. 딱 두 개만 되네 여기는? 칼 관리해주기. 어? 뭐 줬어? 나 그만 못 봤어. 어떡해? 뭐 줬어 아까 전에? 22일입니다. 오늘도 잡지를 봤어요. 브로콜리? 왜 줬지? 특이한 네 모습이 정말 이뻐. 샐러드? 아, 지혜 브로콜리 좋아해서? 아까도 브로콜리만 먹었지 않나? 8월 23일입니다. 아, 지혜가 가사 레벨 높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다. 왜냐면 지혜가 집사잖아. 그래서 집안일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치? 또 만났다. 관리해줄까? 꼭 이거 마지막 거 안 해줘도 되죠? 그 앞에 거 해줘도 되죠? 8월 24일입니다. 오늘도 저장을 한번 할게요. 저장은 미리미리 해두는 습관. 5번에 해뒀습니다. 이렇게 하고, 맥스다. 아, 왜 안 돼? 뭐야? 풀리잖아? 아, 세상에, 그러면 나 화장 미리 풀어놓을걸. 아, 이렇게 할 수 있구나. 나 코디하기 떴어, 지금. 됐다. 우와. 매력이 올라가네. 아. 나 잠금이라서 아직 못 푸는 줄 알고 저번부터 계속 안 풀었거든요? 근데 이거 풀 수 있는 거였구나. 아, 또 내로 만나겠다. 이거 공부해야지, 그러면. 먹이로 유인하기. 야, 여기.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자, 여기. 단계 먹고 싶은 걸까? 8월 26일입니다. 오늘은 외출을 할 거예요. 지혜랑. 동아리방 말고 해변가로.
아까 오타 있었어 게임에. 제이야 내가 지켜줄게. 헐 넘어졌다. 수염 보러 갈아입자. 어 뭐야, 지혜가 내 쪽으로 깡총까지 뛰어왔고 다급한 거 처음 보네.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? 난님 감사합니다. 뭐지? 좋아서 달려온 건가? 가까이서 보려고.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온 거 아니야? 8월 27일입니다. 오늘은 8월 27일 잡지를 보았고요. 그래서 강의를 보자. 어, 싸등기. 야, 반응이 없다고? 뭐야? 힘내서 공부하자. 걱정하는, 수영복을 입어서 남자친구처럼 걱정하는 거 아니야? 적당히 증가했습니다. 지은이도 같이 올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지은이도 한 두 개 정도로 올려줄까? 지은이 여기 있잖아. 싸등기. 머리를 좋아하나봐, 얘는. 그럴만한 줄이죠. 잡지를 보았습니다. 준열님 감사합니다. 아, 나 하트 게이지 아까 풀어놓을 걸 화장 나왔을 때. 진짜 아쉽다. 또 같이 있어. 지혜랑 같이 못 있어. 오늘 그러면 얘랑 같이 놀아줘야지. 8월 30일입니다. 8월 30일 날. 오늘은 자기 혼자 있네. 어, 쉴 때 오나? 어, 됐다. 쓰다듬기. 머리. 어, 야, 지 표정 진짜 이쁘고. 근데 진짜 이쁘다, 얘가. 그쵸? 지혜가 든든하고. 8월 31일입니다. 부담감 적당히 증가. 어, 또 있다. 뭐, 이거 해줄까? 냉장고? 털 빗어줄까? 어. 뭐지? 8월도 오늘로 끝이구나. 어, 좀 있으면 9월입니다. 또 바빠지겠네. 맞아. 대학이 엊그제 같은데 졸업이요. 졸업이네. 왜 다큐를 왜 풀어요? 다큐는 왜 풀어야 되죠? 졸업해서 백수. 어쩔 수 없지, 뭐. 그렇지. 난 이걸 해야 해! 하며 딱 트일 줄 알았다.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. 하고 싶은 게 못 찾음. 하고 싶은 거를 두렵고. 아유, 걱정이 많. 어? 뭐야? 드디어 결정을 내리셨군요. 뭐야? 너무 우울해하는 것 아닌가요? 아, 게임의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말이죠. 아, 다큐를 해야 지혜랑 만날 확률이 높아? 잘 자요, 나의 히로인. 어? 당신에게 드리는 이 선물. 부디 마음에 들길 바랄게요. 뭐야? 모임? 9월 1일입니다. 뭐야? 뭐야? 쟤 누구야? 그 두 남자. 눈을 봐서는 지혜 아닌가? 잘생겼는데? 이제 신장이래. 신중하게? 알았어. 아,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좋아요 버튼, 그리고 한 번씩 질짝 버튼도 눌러주세요. 구독 버튼도. 오늘은 지혜랑만 다녀올 거야. 어. 지은이, 넌 집 잘 보고 있어야 돼. 아, 아, 눈부셔. 날씨 좋다. 날아갈 것만 같아. 아, 지은이 불쌍하다. 왜 이렇게 불쌍하지? 하지만 지혜가 좋은 걸. 지은이 불쌍하지만 서프로 온 것만 같다. 어, 지혜야, 우리 포카리 스웨트 한 입 할래? 김소연 따라하는 거야. 어때? 나 김소연을 이어서 포카리 스웨트 광고를 할 거야. 미안. 지혜야 맛있다. 짠. 밖에 나와있다. 노는 강아지들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이다. 아, 응? 어? 에?
내 눈이 잘못된 건가? 이 세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남자가 내 앞에 서 있다. 하얀 피부 어른 같은 눈, 바람에 흩날리는 은색 머리카락. 아름답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. 그 근처에서 영화 촬영이라도 하고 있나? 게다가 저 남자가 입고 있는 옷, 저런 옷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다. 마치 중세시대의 기사님 같아. 그리고 머리에 달린 저건! 토끼기? 기사님 복장에 토끼기라니 대체 무슨 촬영하고 있는 거야? 결국 이렇게 됐군. 말했다 한국어로! 그 사람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내 쪽을 쳐다본다. 왜 날 쳐다보는 거지? 촬영팀 없는 것 같은데? 왕자님? 영화배우? 모르겠다. 드디어 만났군요. 잘생겼어. 나한테 하는 말인가? 주변 두리번 거렸지만 남자의 말 들어줄 법한 사람 아무도 없다. 미소를 지었다. 저요? 남자 고개를 끄덕인다. 나한테? 얼굴을 바라보았다. 지혜. 지혜? 당신은 절 그렇게 부르죠. 내 토끼 이름? 지혜는 제 토끼 이름이에요 라고 말을 하려 지혜가 앉아있던 자리를 내려다보았다.